야. 멋진 태권 시범으로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예예. 네. 예. 근데 선생님 그 치한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우시네요. 네. 자,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밤부터 그야말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됐죠. 지금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오랜만에 고향 집에서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고, 아직은 또 집에서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제 남편분과 같이 보고 계신다면 두 분이서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 호신술로 인사를 드릴게요. 앞서서 멋진 그 시범을 보여주신 분은 대한택기한협회 여덕 선생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김선 선생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개그맨 문경훈 씨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경훈입니다. 네, 문경훈 씨도 놀라셨죠? 네, 놀랐어요. 예, 예. 오늘은 호신술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네. 야, 저는 여자를 위하는 마음이 아주 크기 때문에 네. 호신술 이런 걸 당할 이유는 없는데 네. 만약에 잘못했다가는 크게 다치겠어요. 그렇죠. 선생님 지금 체구도 아주 아담하시고 작으신데 어디서 그렇게 큰 힘이 나오나요? 큰 힘은 아니고요. 네. 일단 몸을 전체를 다 이용해서 쓰니까 예.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일반 여성들도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빨간색 옷을 입으셨어요? 예, 예. 이거는 참 예뻐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이거는 그 시합을 뛸 때 선수복으로 네. 입는 옷이거든요. 아, 그래서 양면으로 그래요?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뒤집으면 청이고 아~ 안쪽은 홍이고 그래서 아~ 자기가 청팀인지 홍팀에 따라서 옷을 네. 다 입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아~ 대회가 있군요. 대회가 예, 있습니다. 아, 예. 선생님은 실례지만 몇 단이세요? 아, 저는 7단입니다. 7단. 선생님보다 네. 위시네요? 예, 선배님이십니다. 아, 예. 그래서 치가 나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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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몇 년 동안이나 하신 거세요? 저는 이제 19년 됐습니다. 와, 19년이요? 19년. 네. 진짜 네. 아주 고수를 오늘 모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접근을 아예 안 할게요. 기가 느껴지는데. 예, 평상시하고 좀 다르셔야 네. 되겠어요. 그럼요. 예,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예, 오늘 호신술 배워볼 텐데요. 그래도 여성들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호신술 하면은 좀 여자가 좀 운동을 평소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담력이 세거나 좀 그런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선생님 괜찮은 건가요? 평소에 좀 이렇게 운동 같은 거 잘 안 해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기본적으로 평소에 체력을 길러두는 게 좋긴 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배워볼 호신술은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호신술, 그러니까 수관절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관절을 꺾는다든지 급소를 제압한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운동을 많이 하지 않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여성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태권 기술을 이용한 호신술을 오늘 배워보시게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도 평소에 다 운동 안 했어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그러신 분들도 잘 좀 눈여겨 봐주셔야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뭐 기본 원칙이 있다고요? 아, 네, 호신술을 할 때 일단은 어떤 게냐면 상대방이 하는 동작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다음에 그 어떤 기회를 기다렸다가 노렸다가 그 기회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다음에 상대방이 당기면 당겨가 주다가 또는 밀면 밀려주는 그 힘의 원리를 조금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는 거. 예. 네, 그거 있으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항상 침착해야 되는 거. 예, 네, 그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간단하지만은 또 중요한 그런 원칙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 중에 뭐 당기면 뭐 당겨지고 밀면 밀려 뭐 이런 거는 어떤 건지 지금 정확히 지금 감이 안 오거든요. 예. 대체로 이제 만약에 옷을 이렇게 그 잡아 당긴다든지 할 때 상대방이 당길 때 이게 당기는 것을 빼려고 하면 옷이 찢어지겠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적당히 당겨가 주면서 기회를 노리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상대방은 의지가 일단은 당기는 쪽으로 지금 그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강하게 당길 때 당겨가다가 그거를 제압을 하는 방법. 아, 예. 그리고 상대방의 또는 힘을 역이용하는 거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자들은 아무래도 그 신체적으로 남자보다는 그 체중이라든지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신체 일부분으로 손으로 한다든지 발로 한다든지 일부분으로는 제압하기가 힘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온몸을 다 이용해서 전체 체중을 다 이용해서 한다면
보편적인 남자들도 다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법 중에 하나가 택견에 있는 빗장 붙이기란 동작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을 내가 밀려고 할 때 팔만 갖고 이렇게 밀면은 이게 움찔하는 정도밖에 안 되죠. 네. 그러나 이거를 내가 체중을 다 실어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요 팔에다가 체중을 실어 버리면 네. 이 상대는 네. 밀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다 봐야 될까? 체중이 뭐 있어서 가지고 네. 예, 팔에다가 체중을 싣고 그냥 네. 이렇게 걸튼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 좀 됐죠. 거의 안기시는. 아이고. 체중을 아, 예. 야 숨에 한 번에 다 실으셨네. 자 그러면 호신술 좀 이제 원칙을 좀 배웠으니까 본격적으로 좀 배워보죠 선생님. 예. 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혼잡 할 때 보면 남자들이 이제 그 불필요하게 괜히 여자한테 접근해서 네. 예, 추근대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근데 우선에 제일 기본적으로 손 빼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이 뭐 몸을 쓰는 것도 있지만 가볍게 이거는 어느 뭐 운동에 있는 기본적이지만 상대방이 가볍게 손이 잡혔을 때 요거를 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원칙은 하나는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뺄 수도 있고 또는 바깥쪽으로 뺄 수도 있고 네. 또는 이거를 밀어서 뺄 수도 있어요. 아, 예. 그리고 이거를 내 쪽으로 감아서 당길 수도 있고 아, 예. 근데 원칙은 반대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이러면 잡힌 쪽에 보면 항상 요게 터인 부분이 네, 있죠. 네. 그렇죠. 이 부분으로 빠져나온다는 거. 예, 요것만 잘 유의하시면 뒤로 빼든지 또는 당겨 빼든지 이거를 바깥으로 돌려 빼든지 네. 요거는 주의할 것은 일단 요쪽으로 하지만 크게 돌릴 때는 최대한 팔을 크게 돌려야 된다는 거. 네. 아. 예, 만약에 이거를 돌리는데 작게 돌려보면 이게 절대 안 빠지죠. 예. 최대한 크게.